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파이썬의 리스트를 사용해 볼 텐데요. 파이썬을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python.org 메인 화면에 있는 파이썬 쉘에서 간단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실습을 해본 다음에 파이썬 튜터라는 사이트에서도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파이썬 쉘을 실행시켰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들어가면 여기 코드가 그냥 화면에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버튼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Launch Interactive Shell이라고 나오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파이썬 쉘이 실행됩니다. 현재 파이썬 3.9.5 버전으로 나오고 있네요. 커서가 깜빡거리진 않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프린트 해볼까요? 네, 잘 되죠? Family Mother father, 엄마, 아빠, 나는 젠틀맨. 그 다음에 여동생은 섹시 레이디. 제가 이렇게 지어놨었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 여기 대괄호 있고 오른쪽 끝에 대괄호 있죠. 그래서 대괄호 사이에 있는 여기 콤마로 하나씩 구분된 것들이 리스트의 원소다, 이런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소가 4개 있죠. 문자열 4개로 이루어진 리스트이고요. 그 리스트를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가리키게 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바로 프롬프트가 나왔는데 패밀리를 조사해 보면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처음에 이 패밀리 리스트의 길이라고 하면 원소가 몇 개 있느냐를 말하는 건데요. 길이를 영어로 length라고 하잖아요. 네, 닫히면 너무 기니까 length이라는 이름으로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length family 이렇게 치시면 이 리스트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 길이가 출력됩니다. 4라고 나오죠. 파이썬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번호가 0번이에요. 여기가 0번,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패밀리에서 0번 첫 번째 원소 치면은 마더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패밀리 1번 찾아보면 파더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젠틀맨이 패밀리에서 빠지겠다 그러면은 중간에서 0번, 1번, 2번 원소를 패밀리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패밀리 패밀리 지금 제가 하려는 것이 2번 원소 번호를 가지고 인덱스를 가지고 원소를 삭제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amily.pop 2 이렇게 하게 되면 젠틀맨이 턱 튀어나오고 패밀리가 이렇게 나머지가 되겠죠. 자, 패밀리 원소가 4개 있을 때 패밀리 점 리무브 젠틀맨 이렇게 해도 결과는 같겠죠.
그래서 아까하고 차이는 family.pop 했을 때는 번호를 가지고 인덱스를 가지고 원소를 빼내고 그러니까 원소를 하나 얻어내고 나머지 남아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remove 그냥 지워버린 거죠. 지워버리고 이렇게 패밀리를 구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같긴 하지만 약간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python.org에 파이썬 쉘에서 이걸 해봤는데요. 파이썬 튜터에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파이썬 튜터.com에서 여기 가운데쯤 가면 Start Visualizing Your Code Now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텍스트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위에 파이썬 3.6이라고 돼 있죠.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좀 전에 python.org에는 파이썬 3.9 버전이었는데 파이썬 3.9나 3.6이나 기본적인 코드는 다르지 않습니다. 파이썬 튜터는 여기 두 가지 버튼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Visualize Execution 이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Visualize 페이지에서 볼 때는 Next를 눌러 주셔야 돼요. Next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걸 수정하려고 하면 Edit this code 있죠? 여기를 눌러서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코드를 다 치고 나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next 이렇게 한 단계씩 볼수 있는 거고요. 지금 len 패밀리가 바로 안 나왔는데 여기서 len 그냥 n이라고 줄까요? n이라는 변수에 담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자 지금은 왼쪽에 Visualize Execution을 봤었고 오른쪽에 Live Programming 모드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작동하는 게 달라요. 여기를 코드를 수정하면 곧바로 바뀌죠.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다음 줄 입력하게 되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입력하면 잠시 후에 바로 이렇게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이브 프로그래밍 모드로 계속 해볼게요. 자, 여기서 패밀리에서 remove gentleman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원소가 하나 빠져가지고 원소가 세 개인 리스트가 됐는데 아까 n 여기 얻어놓은 거는 4로 아직 그대로 남아있죠. 이걸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family라는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때 원소가 4개였고 family의 길이를 얻으니까 4가 나왔어요. 근데 4를 얻은 다음에 remove 했기 때문에 아직 n이라는 숫자는 바뀌지 않은 거죠. 이거를 3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코드를 한번더 실행해 주면 되겠죠. 네, 지금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아까 remove 말고 pop도 보여드렸었는데 pop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두번 실행해도 마찬가지니까 4로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젠틀맨 말고 섹시 레이디를 팝 해볼게요. 그때는 패밀리.팝 3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팝 됐죠? 또는 맨 뒤에 있는 거, 자, 맨 뒤에 있는
원소를 마이너스 1부터 하거든요. 가리키거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래서 family.pop 마이너스 1 해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좀 전에는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렇게 해도 결과가 같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패밀리 팝을 한번더 하게 되면 또맨 뒤에 있는 게 삭제가 되겠죠. 그런데 팝 마이너스 1은 맨 뒤에 거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삭제라기보다 얻어내면서 리스트에서 빼는 건데, 이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를 생략하셔도 돼요. 숫자를 생략하면 맨 뒤에 있는 원소를 꺼내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서 실행이 됩니다. 네, 팝은 원래 이 페이지에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었는데,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패밀리가 아닌 다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python.org 그리고 python 튜터에서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그럼 안녕.